창의적 연구와 교육으로 지역과 세계와 함께하는 창원대학교. 2019년 10월 25일 국립창원대학교 제8대 총장의 막중한 직무를 시작한 이호영 총장.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고 창원대학교의 도약을 위해 정진했던 지난 4년은 이호영 총장이 대학 전 구성원의 손을 잡고 쉼없이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취임 시작부터 대학 안팎에 산적한 혁신 과제들과 대학 사회를 둘러싼 많은 어려움, 위기를 헤쳐나가야만 했던 순탄치 않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재임 초반인 2020년부터 3년여 동안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였고, 이호영 총장은 시작부터 이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호영 총장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그 시련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으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 환경을 앞당겨 구축하는 뜻깊은 성취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학교 측이 유연한 대처로 큰 불편함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 교육 환경에서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창원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창원시와 경상남도의 디지털 첨단 산업을 선도해 나갑니다. 혁신기업 200개를 육성하기 위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선정을 비롯해 경남지역 산학연 협력의 허브 역할을 하는 울산 경남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스마트 제조 고급인력 양성 사업,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등 수십 개의 국가 재정 지원 사업 유치는 약 3천억 원에 이르는 신규 재정 확충으로 우리 대학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밑거름이 되어주었고,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의 질적 수준을 고도화하여 대학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같은 국책 사업을 통한 재정 확보와 교육 연구시설 확충은 12년째 지속되는 등록금 동결 속에서도 학생들이 요구하는 학생 중심 대학,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환경과 머무르고 싶은 캠퍼스 실내외 인프라를 대폭 개선하는 선순환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총장 재임 4년 동안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학생 중심 대학을 만들고 전국에서 제일 아름답고 공부하기 좋은 대학,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닌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스마트 복합문화예술대학으로, 새로운 학문의 배움터인 동시에 미래를 향한 여정의 장소로서 학생들이 머물고 싶은 캠퍼스로 조성하였으며, 지역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웃집에 드나들듯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대학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아름다운 로즈가든에서 산책할 수 있는 창원 시민들이 찾아오는 꿈의 대학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실제로 저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이처럼 외부로 나갈 필요 없이 교내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공부도 하면서 좋은 환경들이 바뀌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중앙도서관을 학생 중심의 개방 공유형, 창의융합 학습 공간과 취창업 지원을 위한 공간 플랫폼으로 탈바꿈시켜 학생 만족도를 높이고, 대학 본부, 첨단 강의실, 실내외 곳곳에 스터디 카페 캔디존, 복림관 및 사림관 등의 학생회관, 학생생활관 및 도내 음악예술인들에게 콘서트홀로 개방한 가온홀 및 이룸홀, 그리고 실내체육관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완료함으로써 미래교육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청운지 로즈가든을 중심으로 한 캠퍼스 맞춤형 조경사업 및 디지털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건물 37개동에 장애인 승강기 설치 등으로 창원대학교는 새로운 변화를 통해 구성원과 지역 시민들의 진정한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호영 총장은 교육이 기본이 되는 창원대를 만들기 위해 학습자의 전공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시행하였습니다. 전공 맞춤형 청출어람 프로그램, 맞춤형 학습법 특강, 학습 저성과자 지원을 위한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장애학생 학습 및 생활 도우미 운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와 성취도 향상을 꾀하였습니다. 청출 어람 프로그램을 참가했었는데요. 자기주도적 학습법을 통해 학부 교육 만족도도 높일 수 있었고 학업 성취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호영 총장은 또한 세계 여러 명문대학들과의 학생 교류 국제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분야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원 대학생의 국제적 경험과 글로벌 인재 양성에 든든한 가교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장학 제도를 신설해 학생들의 큰 호응과 전국 대학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장학 119, 유엔 참전 후손 장학금, 자립 준비 청년 및 쉼터 입퇴소 청소년 대학생 장학금과 성적 외 장학금인 살인복지와 근로장학금 지급을 확대하였습니다. 제가 수여받은 장학금은 근로장학금인데 성적 장학금 외에도 다양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덕분에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104만 창원 시민과 340만 경남도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오랜 숙원 사업인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에 구성원, 시민, 도민이 다같이 전심전력을 쏟은 다각적 활동들은 향후 국립의과대학이 신설될 경우 반드시 우리 대학에서 유치할 수 있는 확고한 당위성과 공공성, 책무성이 되어줄 것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으로 대학 행정의 선도 모델을 제시한 이호영 총장은 2022년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교로서 협의회 개최를 주관하여 대학의 위상을 드높이고 대학 교육의 상생을 모색하였습니다. 이호영 총장에게 창원대학교는 이호영 총장의 모든 것이었으며 창원대학교 교정은 또 다른 집이었고 최고의 교수님들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학생들은 항상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는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지역대학의 위기를 말하는 지금 지난 4년은 이호영 총장이 구성원들과 함께 국립창원대학교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꾼 시간이었습니다. 이호영 총장 재임 4년에 큰 성과를 계승발전한 창원대학교는 다시금 그 저력과 역량으로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의 미래발전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